오늘은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놀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낮 기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또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는 가운데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더 춥겠으니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차차 눈이 강해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북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 제주도에는 1에서 5cm 내외로 쌓이겠습니다. 또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에 중서부 지역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차차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확대돼 내리겠고요. 월요일까지 이어지면서 곳에 따라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곳곳에 내리는 눈과 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화요일부터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안 강추위와 함께 곳곳에 눈이 내리는 만큼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